아빠! 어? 일로 와봐요. 자, 야, 우리 이번에 야, 정호야. 정호 이번에 해장된 거. 그게 제일 자랑스럽다. 그거 한번 가까워 봐. 뭐 저기 좀 없어? 뭘? 이렇게 뭐 해장 거 이렇게 뭐 보스 1학년 됐는데 회장? 회장이 됐어요? 와, 네, 반 회장. 와, 대박. 요즘 반 회장도 다 투표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학생들이 직접.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예. 네. 정호 한번 해 봐 봐. 어떻게 나가서 해장? 애들이 웃어 귀엽다. 아니. 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장이 되는지 아빠한테 좀 보여줘 봐. 나 진짜. 아, 근데 너무 내가 이제 그거 학생이라서 여러분 서로 어색하시죠? 아니, 앉아봐. 큰, 큰 소리로. 여러분 처음이라서 서로 어색. 큰 소리 목소리. 여러분 처음이라 서로 어색하시죠? 아니요. 안 어색한데요? 아, 그러시구나. 전 어색해요. 아, 절대 해 주네. 한번 웃고 시작해 볼까요? 귀여워. 어떻게? 저 씨유랑 조금 비슷한 거 같은데요. 아빠 닮았어. 저기도 비슷하고. 다시 한번 해봐. 저를 응원해 주실 특별한 하지. 분들을 모셨습니다.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입니다. 어머.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어머,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서울대 의대 합격하려면 즐겁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퀴즈. 보기 드립니다. 1번 수세미, 2번 변기통, 3번 고추장, 4번 조정우. 조정우를 회장으로 들이십시오. 조정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조정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 이야. 아니, 진짜 기가인 진짜. 천재인 것 같은 게. 너무 귀엽다. 제가 전혀 예상에서 벗어나는 뭔가 굉장히 교육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개그적인 부분이 정말 통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순간 갈등되겠는데, 공부냐, 예능이냐. 그 애들이 계속 다 뽑아줬어. 어, 웃어? 저 25명 중에 21표 나. 와, 이야, 거의 뽑았다. 누가 나한테도 뽑겠어,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몰표를 받았네. 그 마지막에 뭐라 했어? 뽑아, 뽑아, 뽑아주세요. 아이고, 아파라 이랬어. 어, 어떻게 해, 뭐야. 뽑아, 뽑아, 뽑아. 아이고, 아파라. 아우, 진짜 뽑혔어. 아, 어떡하지. 어, 잘 짰다. 아이디어가 좋네. 진짜 잘 짰다. 딱이야, 이채널.